저자가 누군가요? 강원석 시인인데요.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뭐 국회, 청와대 이런 데서 이제 저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알게 됐어요.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 책을 보내신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시집인 거죠. 네. 꽃에 대해서 시를 표현을 하셨는데 저랑 이 결이 되게 맞는 거예요. 너에게 꽃이다. 그리고 또 나는 너한테 꽂혔다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. 오늘 읽었을 때랑 또 내일 아침에 그치, 읽었을 맞아. 때랑 이 시의 매력입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자 그러면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? 요즘엔 진짜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40대, 50대, 60대, 70대 이런 형님들이 읽으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랬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그런 그 세월로 점프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강원석 시인님의 너에게 꽃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시집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. 예, 예.